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수학과 과학, 이과 아이돌 베스트5입니다. 제로 수학은 잘합니다. 에헴, 마카베 미즈키입니다. 마술이라든지 배턴 트월링의 십자말풀이까지 이과와 관련 없어 보이지만 오토메스톤 마덤니답게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며 특기는 수학이라고 합니다. 다른 특이점 때문에 이런 특징이 부각되진 않지만 머리가 좋다는 언급이 많습니다. 전직 과학선생님 야마시타 지루입니다. 전직 과학선생님으로 현재는 아이돌. 흰색 가운에 수수께끼의 약이 들어있는 피커. 딱 봐도 자신은 과학 쪽에 일하며 외모 역시 실험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는 과학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 과학 선생님이지만 딱히 취미나 특기가 별로 과학과 연관이 없으며 아이돌 목적 역시 부업을 목적. 그래도 한때 과학 선생으로 학생들한테 과학을 가르친 선생님이며 이유 있는 미니 9화에서는 과학 선생답게 다른 멤버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전직 수학 선생님 하자마 미치오입니다. 앞서 설명한 지로처럼 전직 선생님으로 과목은 수학, 교사로서는 학생을 이끌고 그들을 올바르게 키우는 걸 최우선으로 여기는 참교사, 학생들의 꿈을 위해 지금은 아이돌 일을 하고는 있지만 항상 사무소에서 학생조 아이돌들에게 수학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이돌 활동에 있어서 항상 의욕이 넘치고 사고도 많지만 수학을 가르칠 때의 모습은 참 선생의 모습을 보입니다. 좁은 머리로 항상 이상을 실험하는 매드 사이언틱스 이치노세 시키입니다. 미국 대학을 월반으로 다녔을 정도로 뛰어난 두뇌, 18살이라는 나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의 육식함, 항상 이상한 약을 실험하고 만드는 정신나감까지, 시키는 신데렐라 시리즈에서 최고 이과 아이돌로 뽑히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는 화학, 이런저런 수상한 약을 제조하는 걸 즐긴다고 합니다. 도말카드 토크노 대사에는 트립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 증상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상한 약의 특정 용어까지, 극적 분야의 빠삭한 이과 아이돌이라는 걸 완벽하게 언급하는 캐릭터입니다. 약품까지 모자라 이 사무소는 로봇을 만드는 아이돌도 있다. 이케부쿠로 아키아입니다. 흰색 가운의 안경, 분위기를 보면 바로 나오는 로봇 빨면과 소녀. 당당하게 본인은 천재라고 말하는데 자칭이 아니라 로봇도 뚝딱 만드는 진짜 천재 중의 천재입니다. 다만 시험 성적이 보통이라는 대사와 칠석 소원으로 진짜 천재가 되고 싶다고 적어놓은 점 등을 보면 로봇 분야에만 천재인 듯 합니다. 그래도 기계는 익숙한 듯 바이크 정비 관련으로 한 컵 만화에서 하라다 미오와 함께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 로봇공학 분야에 타고난 천재인 만큼 공식에서나 엔소로지 등에서 로봇으로 이용한 활약과 함께 사건사고로 달고 다니며 특히 2차 창작에서는 무엇이든 뚝딱 만드는 만능 캐릭터로도 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보통 강한 언급이 없어도 전직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이번 랭킹에서 1위 2위를 경쟁해야 하는데 신데렐라 시리즈의 저 둘이 정말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이과에 대한 언급이 강하며 실제 사고도 많이 친 경력이 있어서 그녀들을 1위 2위에 넣어봤습니다. 맨날 이상한 하악약을 만드는 아이돌에 로봇기계를 뚝딱 만드는 아이돌까지 신데렐라 시리즈의 대단함은 봐도 봐도 놀라네요.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이과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